God, is it true that you're thinking of me at this moment? God, is it true that you hear every prayer that I pray? God, is it true every time my heart beats, you know it? Well, if it's all true, that must be you. I hear saying, trust me.한국 선교단체에서 여성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이죠. 한국 OM 선교회 최현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 OM 선교회가 60주년이 된 건가요, 올해? 예, 5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딱 60주년이네요. 아. 그래서 60주년이라는 의미가 참 커서 어디든지 어디 OM이든지 같이 축하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초창기 57년도에 그 일들을 기억하면 정말 흥분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기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예. 한국 OM 선교회가 60주년이 된 게 아니라 국제 OM 선교회가 60주년이 예. 된 거죠? 예. 아, 그리고 OM 선교회를 잠깐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저희 OM이 태어날 때 OM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고 한 청년이 기도 가운데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 세계에 있는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뜨거운 물을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 두 명이 세 명이 전도지를 갖고 멕시코로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여름 방학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인도로 가게 된 것이 OM이 시작하게 된 처음 시작입니다. 아, 그럼 그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배 거예요? 없었죠. 57년에 생겼을 때는 청년들이 그야말로 육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 마음에 조지 버 선교사님이 저희 초창기 총재님이신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인도 대륙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도 대륙에 가서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어느 세월에 갑니까? 한 100만 명을 풀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배를 주세요. 배라면 전도지를 가득 싣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971년도에 배가 인도로 들어갑니다. 1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태우고. 그렇군요. 그것이 배사에게 처음입니다. 그 이름이 로고스. 로고스란 뜻 아시죠? 네네. 예, 성경을 싣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배를 통한 전 세계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고 예. 그 배는 로고스 배도 있지만 둘로스 호도 있죠? 로고스가 처음 생기고 그 다음에 로고스 2, 그 다음에 둘로스, 지금은 로고스 호비라는 지금 네 개의 선교선이 역사 71년도부터 지금까지 오게 됐고 지금 현재로는 로고스 호 선교선이 지금 카리비안 해안 내에서 정박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한국 OM 선교회로 돌아와서요. 예. 한국 OM 선교회가 생긴 지는 한 30년 된 건가요? 예, 지금 올해가 28주년 맞고 있습니다. 28주년이요? 예. 이제 거의 30년 돼 가는데 예. 한국에서 선교대회를 이번에 처음 여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초창기 89년도에 한국 OM이 생겼는데 그것이 저희에게는 참 귀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로고스가 한국에 들어오고 둘로스가 한국에 들어오고 정박하면서 많은 젊이들이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75년도에 로고스가 들어왔을 때 젊은이 몇 명이서 이제 그 선박을 타고 같이 항해하면서 그 네. 일을 하던 중에 헌신하게 되고 그 영향력을 한국에 와서 또 끼치고 교회들에게 전파하고 그러면서 오염이 시작됐거든요. 그런 풋풋했던 정말 20대의 청년들이 지금 이제 각지에 사역지 흩어져서 거의 28주년이 되니까 거의 50대, 40대 중년의 시니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번 6월에 저희가 선교사 대회를 처음으로 하게끔 되었습니다. 와, 그분들 만나시면 너무 할 얘기도 많으시고 이렇게 막 짠하실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네. 굉장한 위로가 되고 저도 90년도 초반에 나갔던 사람으로 아, 그 마치 동역자, 정말 끈끈하게 묶였던 동역자들이 같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서 다 같이 다시 또 나갈 걸 생각하니까 참 기쁘고 이렇게 또 은혜의 장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 또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럼 최 대표님은 90년도 초반에 그 배를 타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나. 예. 오염 선교회가 배로 선교하는 선교회인데 어떻게 수장이신데 배를 한 번도 저희 선교회는 배는 하나의 사역지일 뿐입니다. 아. 배 말고도 저희에게는 110여 개국의 사역지가 있고요. 다양한 사역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로도 가지만 그 사역지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왜 배를 안 타보셨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저는 배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90년도에 OM을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OM을 알게 된 것도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한국 교회에서는 또 저는 학생의 시절이었는데 선교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높은 상같이 느껴졌습니다. 근엄한 목사님들이 예, 예. 신학을 보통, 하고 가서 그쵸. 목숨 걸고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네. 그런 것이었는데 저는 학생 시절에 자연스럽게 그냥 학생 운동을 하면서 리더로서 선교 기도 모임을 의무적으로 인도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선교 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때 너무나 충격이었던 것은 한 외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도전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었는데 저희 OM의 초창기 초대 총재이신 조지 버워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던 그 순간 자동적으로 떠올랐던 것이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떠올랐고 그 사람들이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시면서 여기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같이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선교 선이고 뭐고를 떠나서 일단은 네. 그것에 같이 동참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또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불렀구나. 이게 이렇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처음에 뭘 안다고 선교사를 갔겠습니까? 그냥 그 도전에 참 감사했고 또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고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이 루마니아입니다. 아, 루마니아.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 제가 루마니아도 알지 못했고 그랬을 때 저에게 저희가 OM에 그 조인하기 전에 신임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수련회를 아. 하는데 그때 이제 수많은 사역지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데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됐던 것은 그 당시 바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동구권에 있는 그쵸 나라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하면서 그 공산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도 저희에게 사진 하나를 보내줬는데 산 정말 하얀 동구권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하얀 눈 덮인 산 속에서 찬양 부르는 모습을 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몇십 년 동안 공산권 차에 있었던 이 젊은이들과 또 거리 아이들과 이들을 위해서 동참할 일꾼을 샀습니다. 거기에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명의 자매들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됐고 아, 선교사로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나라면 같이 가야겠다 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선교사의 어떤 콜링이나 부르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들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2년 동안에 있으면서 아, 제가 언어도 짧고 영어도 짧고 같이 간 친구들은 다 영어권에서 온 정말 잘하는 친구들인 것 같고 예. 믿음도 훨씬 저보다 좋은 것 같은데 2년 동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참 그 마음에 그 소원함들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면서 아,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영어를 잘하는 모든 친구들을 제쳐놓고 영어를 이야. 못하는 저를 통해서 한영원이 처음 돌아왔을 때 어린아이들 길거리 아이들이었어요.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젊은 청년들과 같이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산산마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을마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2년 마치면서 제가 하나님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정말 그곳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물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그 당시에 예. 전기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음식도 많이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풍성하게 우리 영혼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이 축복의 장에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길 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 세월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I sit and wait as an angel contemplate my fate. And do they know the places where we go? 제가 예멘에서 있을 때 제가 들어간 지 1년도 안 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막 들어가서 이제 언어를 해야 되는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얼마 되지 않냐는 한 도시에서 미국에 있는 한 선교 병원이 거기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들어와서 총을 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선교사님이 순교, 미국인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그 소식은 굉장한 충격이었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 이슬람 청년은 우리의 땅이 알라 신이 이 땅을 하셔서 깨끗한 땅인데 기독교인들, 인질, 변질된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 들어와서 이 땅을 더럽히는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쐈던 거예요. 그 일 후에 저희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 너무나 틀리고 이렇게 너무 폭력적이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아, 이 땅은 정말 이제 두렵고 무서운 땅이기 때문에 다들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의 소식도 많았고 한국에서도 그런 소식도 많았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가족들이 오고 친척들이 오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 세 분의 의사 선생님은 아무도 가난한 자들에게 약을 주지 않고 주사를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이 의사들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했던 사람들인데 너무나 귀한 사랑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더럽히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았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총으로 쏜 그 청년에 대해서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발견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아 그것은 기독교에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성과 종교만을 추구한다면 물론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슬람, 무슬림을 대변하지 않는 거고 불교에서도 극단주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무슬림 그냥 종교를 가진 불교나 다른 종교나 무슬론을 가진 자와 하등의 별로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로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는 이웃으로 받아들여달라. 그럼요. 편견 없이 받아들여달라. 그럼요.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네. 예. 선교 현장에서 무슬림 여성들, 뭐 어린아이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분들을 만날 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다라고 느끼셨어요?
제가 본 대부분의 청년 여성들은 꿈이 없다는 것. 아.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기회가 있다면 예. 기회가 있는 도시에 정말 소수의 여자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만 대부분의 베두인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나 그런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를 가지 않고 여러분 아마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들을 업고 있는 모습들, 맞아요. 많이 아이들을 봤어요. 돌보는 모습들.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뭐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죠.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가정일을 하고 양을 치고 여기서 양 이야기 하니까 새삼스럽지만 정말 양을 칩니다. 그래서 집에도 양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아이들이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만큼 아무것도 꿈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목적하는 것은 결혼해서 아기 낳고 남편 잘 부양하고 사는 것들. 그래서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 여자아이들과는 제가 참 많이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세상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삶들이 정말 얼마나 재미있고 한 풍성할 수 있는지 그러면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글도 배우고 싶어하고 네. 글을 읽으면 책을 읽게 되고 책 속에서의 풍성한 삶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꿈을 안게 되는 아이들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그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게 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네. 또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무슬림에는 그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여자 쪽에 돈을 주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집에서 여자아이가 어느 정도 크기만 하면은 시집을 보냅니다. 그것은 이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럼 무슨 신랑들 사람들이 그죠.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아이들을 보면 가장 제가 이제 품었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고 또한 엄마들, 교육받은 엄마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은 불평등 속에서 억압받는 삶 속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자들은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집안에서 과연 이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을까? 그래도 희망은 제가 만난 여성들 중에 라디오는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많이 보고 TV를 정말 봅니다. 집안에서 아무것도 암만 가난해도 TV 한 대는 있는 것이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각 집안에 없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TV를 봅니다. 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 선교가 그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그곳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참만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방송을 TV로 그것까지 거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채널들이 최소한 두세 개의 채널들은 설교 말씀들,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랍어로요. 아니 저는 무슬림권에서는 아예 그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가능한가 봐요. 방송은 예, 되는군요. 예, 방송 됩니다. 공식 예. 선교사는 못 가도 그렇죠. 방송 전파는 가는군요. 전파는 가로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방송국이신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CBS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일들, 그래서 여성들을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이 이제는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그냥 가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가서 글을 가르쳐주면서 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도 읽게끔 하고 이들에게 TV를 통해서 좋은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또 했던 것이 예수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들을 볼 기회가 없는 산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데는 저희가 DVD 플레이어를 가지고 갑니다. 영화를 틀어주면 우르르 몰려옵니다. 여자아이들. 아, 동네에 있는 꼬마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했을 때 아, 이거는 신나는 일이지. 우리가 가서 목숨 걸고 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예쁜 광경이 그려지는데 네. 그 여자아이들을 가가호호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선교사님이 여성이니까 그렇죠. 가능한 거죠. 예. 남성 선교사님은 못 가는 거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예. 여성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 그
그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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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예. 여성들을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님들이 만났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여성 선교사로서 훨씬 더 유리한 예. 그런 면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희 초창기 한국에도 많은 여성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자아이들을 교육도 시키고 네. 의료시설도 또 교육하게 하고 치료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성 선교사가 그렇죠. 여자 몸을 그 치료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에게도 저희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나누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면 정말로 이슬람이기 때문에 IS 먼저 생각하고 풍요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한테 온 사람들의 필요들을 같이 나눠주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었던 영역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여성 리더십이신 네.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선교 단체든 한국 교회든 리더십은 또 여성이 드물어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관심이 더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그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제 스스로는 굉장한 부담이었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저는 사역지에서 있었던 사람이라 자유롭게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사역하고 생활하다가 이 대표라는 한 선교단체의 수장이라는 그 자체가 부담이 사실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물어볼 때는 저는 자동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짐이 이런 한국적인 구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단체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그 고민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은 아 여성으로서의 뭐 교회나 한국 교회나 대부분이 이제 남성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또 쉽지 않은 것들을 제가 풀어가야 될 것은 있지만 아, 이 자체의 무게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라기보다는 한 네. 선교단체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라는 그 부담이 네. 훨씬 네. 크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은 좀 잊게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럼 그 선교단체, 네. 선교단체를 지금 한 1년 좀 넘게 이끌어 네. 오셨던 거잖아요. 네. 선교단체에서 계시면서 우리나라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만 7천 명 정도를 우리가 파송하고 있죠. 예. 그 지금 저희 선교단체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염려하는 것이 숫자가 줄고 있다. 헌신해서 나가는 숫자가 줄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줄고 있습니까? 예, 네. 확실히 줄고 있고. 2만 7천 명이면 꽤 많은 숫자 같은데. 우리가 선교사 파송 숫자로는 2위 국가는 그렇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 OM 자체에서도 저희도 한국이 참 많은 청년들을 정말 이슬 같은 청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도 저희도 숫자적으로는 확실히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는데 전에는 일관하게 돼서 아, 선교 단체만이 이런 파송을 하지만 지금은 참 많이 길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 내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선교나 유학생으로 나가서 자연스럽게 삶으로서 전문 영역으로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꼭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타이틀을 갖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형태가 다양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위험한 것은 네. 다양하다고 우리가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그 다양함 속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쉽게 이룰 수가 있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영역에서 이렇게만 하면 되지 삶인데 어차피 삶인데 그랬을 경우에 정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나가야 될 부분들 또 전문인 선교사로서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헌신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과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비전들을 갖고 선교 단체로서 또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또 병행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좀 컨트롤 타워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쫙 한번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긴 했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교회와 선교 단체와 제가 이제 대표가 되면서.
자그마한 꿈을 꾸어본다면 그 선교 단체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일러니한 말인데 선교 단체가 선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도 하고 선교단체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하고 선교단체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단체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 한국교회와 정말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싶습니다. 저희가 통로가 기꺼이 되고 교회는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교회가 주도권을 잡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주도권이 어떨 때는 선교단체가 주도권을 너무 잡다 보니까 아 교회는 튕겨나가게 되는 거죠. 아 선교단체? 선교단체만이 할 수 있는 건가?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데 확실한 것은 교회가 주도권을 잡고 선교단체와 동행하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 정말 한국 OM과 또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동역하면서 이것을 동등하게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그런 교회들을 찾는 것이 저의 이번 그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동역자의 마음으로 교회와 같이 함께 선교를 나간다. 네. 요즘 특별히 OM 선교회에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선교 단체로서 전형적으로 청년들을 동원하고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내는 자가 없이는 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이들을 훈련해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아, 한국 땅을 봐도 그렇고 요즘에 봐도 그렇고 어디가 선교지가 따로 구분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필요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난민들이 여러분 예전에는 무슬림 지역을 생각하면 무슬림 지역만 생각했습니다. 무슬림들을 생각하면 근데 이제 이미 그 무슬림들이 유럽 한복판에 와 있고 한국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필요가 단순히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그런 필요가 아니다. 그들 삶과 그들을 같이 삶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품고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통로가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많은 난민들, 유학생들, 이주 노동자들 그들을 품고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니 저도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요. 뭐 과거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 7, 80년대 이럴 때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또 워낙 그 바쁘다 보니 또 직업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 선교사로 헌신하는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저희는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선교는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라는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단기적이든 3개월이든 일주든 그들에게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좀 도전하고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OM 선교회는 아까 말했던 배에 3개월을 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1년 혹은 6개월 또 사역지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경험한다고 표현하지만 한 청년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는 현장 속에서 본인도 직접 하면서 그것들을 봤을 때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대부분 와서 다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직업도 찾을 수 있고 본인이 정말 해야 될 그런 비전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냥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말고 준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뛰어들어 본다면 저 OM은 기꺼이 그 통로가 되고 싶고 그런 장이 좀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도 제가 청년이면은 나도 한번 뛰어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근데 요즘엔 청년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꿈을 갖습니다. 청년 못지않게 이런 꿈을 갖습니다. 아, 그럼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 사실 뭐 저희처럼 바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 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잠깐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한번 배를 타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뿐만 아니라 네. 저는 삶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느 중앙아시아 한 나라에서는 젊은이들보다는 아, 좀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좀 우리들을 품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정말 도전합니다. 네. 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좀 가셔서 한 달만이라도 거기서 좀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한 달만이라도 한국어를 좀 가르쳐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리 열풍이 정말로 중앙아시아에 많이 있는데 저는 선교도 이거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희 실제로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 한국어 교실을 함으로 한 몇백 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냥 비즈니스로 아 한국어 교실을 열어가지고 좀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 100명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아 우리가 사랑으로 진심으로 이들을 맞아주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게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구분하지 마시고 네. 그런 달란트가 있으시면 그런 기술이 있으시면 과감히 저희한테 저한테 오세요.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예. 도전을 막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잠시 내 삶을 막 바쁘게 달려가는 그 삶을 잠깐 멈추고 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한번 가서 둘러보고 나의 삶의 방향도 다시 한번 재설정 한번 해보고 그런 기회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최현미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